오행 중에 가장 특별한 물, 사주의 수가 부족하면 이것을 내야 돈이 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수가 많은 사주와 수가 없는 사주, 그리고 돈이 되는 운풀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수가 많은 사주의 특징. 여러 영상 중에서 목화 토 금이 많은 사주를 알려드렸는데요. 수는 다른 오행과 구별이 되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나무와 금석은 굽이진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흙은 다른 오행을 덮어버리고 화는 불길로 집어삼키는데요. 하지만 물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오행과도 잘 섞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응력이 뛰어나고 어떤 곳이든 잘 융화가 되는 물은 휴식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한편으로는 대를 이어가는 번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주에 수가 적당히 있으면 이해심이 넓으며 융통성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사람들과 갈등을 겪지 않고 잘 어울립니다. 특히 이성의 사주에 수가 두 개 있으면 딱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살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온한 가정을 이루니 현모양처의 사주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이타적이라서 양보하기 바쁩니다. 본인의 것까지 남에게 내어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배려심이 뛰어나지만 그래서 손해를 볼 때에도 종종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나쁜 이성을 만나면 이용당할 위험이 있지요. 마음도 뺏기고 돈도 잃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가 너무 많은 사주와 수가 없는 사주. 수가 3개 이상 되는 사람은 항상 바쁩니다. 몸이 바쁜 게 아니라 머릿속이 바쁩니다.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저 혼자 짊어진 것처럼 골똘히 사색을 하는데요. 이것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발현되면 침체가 되기 십상입니다. 끝없는 사색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만 늘어납니다. 무기력해지고 눈물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우두거니 혼자 있게 되면 어두워지기 쉽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수가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수가 많으면 지나치게 활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활동적이면 좋겠지만 유흥을 즐기는 한량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현실은 빈털터리면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놀기만 하지요. 이런 분들은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놀고 먹을 힘을 차라리 운동하시는데 몽땅 써버리는 게 낫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주에 수가 없으면 어떨까요? 보통 한 개 이하면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융통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데에 융통성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수가 없으면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고 당연히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서 미움을 살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교우관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가 부족한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지혜가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식을 쌓기는 쉬우나 지혜를 터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독서와 경험이 절실하니 많이 배우시고 더 넓은 세상을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곧 한 우물을 파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차분히 일하지 못하고 정신이 딴 데로 가 있기 쉬운데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방방 뜬 기분으로 살았던 분이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다급한 성격이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요. 이럴수록 더더욱 자기개발에 정진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메모를 습관화하고 차분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요. 세 번째, 수의 재물운. 오행의 성질을 잘 살피는 것이 재물운을 잘 끌어오는 비결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는데요. 물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성질이 있고 어떤 것이든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물류, 유통에 종사하면 아주 좋은데요.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에서 시작하는 일이라면 대체로 중박 정도는 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마의 성질을 이용하여 해외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 사람과도 잘 섞이는 성격이라서 장사를 해도 성공하실 겁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야 하는 서비스, 사람과 많이 대화해야 하는 상담사도 괜찮습니다. 저도 사주의 수가 많아 평생 동안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직업을 떠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유튜브나 SNS를 시작하신다면 본인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는 다른 오행보다 생각이 깊어서 정보를 그대로 나르는 것보다는 본인이 얻은 깨달음을 타인과 나누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명예와 재물을 끌어오기도 쉽고요. 네 번째, 수가 많은 사주의 개운법. 지금까지 수가 많은 사주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물의 기운이 지나치게 많다면 특유의 고독한 성질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운법으로는 일단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고민만 하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장 생각을 멈추고 차라리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부딪히는 게 낫습니다. 또 수가 많으면 당연히 바다나 물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행을 가시더라도 해변가보다는 산으로 가시고 되도록 음주는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독에 한번 제대로 빠지면 부모도 못 알아보는 지경에 이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수가 부족하면 물의 기운이 강한 사람을 곁에 두면 최고로 좋습니다. 그 외에도 독서를 통해 지혜를 쌓는 것, 차분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도 취미생활로 두면 아주 좋습니다. 바다나 호수를 수시로 보는 것도 괜찮고요. 물론 배산 임수로 집 앞에 물이 감싸듯 흘러가는 곳이라면 금상첨화겠지요. 또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고층보다는 적당히 저층이 낫습니다. 오늘은 수가 많은 사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정확한 것은 사주 팔자를 통해 내가 태어난 조건과 재능은 물론 육신, 용신, 격국 등등을 세세히 살펴봐야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철학관에 가셔서 보시고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더 신비롭고 흥미로운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